아, 잠깐만. 들고 가자고? 뭐 준거 아니야? 넘었어. 아직도 그래? 어, 너 네가 영화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. 그거 이게 이정화? 또 왔냐? 야, 이정화가 누구야? 에이, 누구 좋겠다. 맨날 꽃편지 보내준 여자도 있고. 정석아. 네? 어. 너 편지 왔다? 편지요? 신명숙? 여자네? 엄마야, 임마. 야, 같이 가. 엄마한테 부탁해서 침대를 창가로 옮겼어.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다 보면 하루해가 긴 것도 다 잊어버리거든. 너는 많이 바쁘지? 이젠 친구도 많이 사귀었겠네. 그래서 답장 쓰는 것도 잊어버린 거야? 10원짜리 동전 5개랑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잘 흔들어봐. 이렇게. 그리고 마음속에 좋아하는 남자애를 계속 생각해. 쭉 좋아했던 그와의 교제가 시작된다. 좋은데? 근데 누구야? 네 그 사람. 응? 내 것도 봐줘. 그를 둘러싼 라이벌과 불꽃 튀는 싸움을 할지도 모르니 그만둘 것? 재밌네. 재밌어? 라이벌도 없는 남자면 매력 없잖아. 난 많을수록 좋아. 어련하겠어. 그치? 대단해. 그치? 야, 나와줘. 나도. 근데 나 어떻게 나왔어? 니들 먼저 가. 야. 야. 이경이가 경주를 좋아하나 봐. 몰랐어? 너 알았어? 응. 너만 모르고 다 알아. 왜 나만 몰랐지?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야? 내일 수업 끝나고 뭐 할 거야? 내일? 난 동물원 갈 생각인데 같이 안 갈래? 동물원? 작년에 봤던 동물들 올해도 안녕한 거 보러 가게. 나 지금 너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다. 내일 수업 끝나고 지하철 매표소 앞에서 보자. 안 오기만 해. 안녕. 안녕.
영화 시사에 초대권이 생겼어. 보러 가자. 내일인데 학교 끝나고 가면 시간 맞을 거야. 내일 1시에 지하철 매표소에서 기다릴게. 내일? 지원아! 야, 어떤 게 더 괜찮아? 집으로 바로 간다면서 뭐가 그렇게 오라네. 그냥 기분 좀 내는 거야. 너도 평소랑은 좀 다르다? 어, 나도 기분 전환 좀 하려고. 안 사고 뭐해? 너 먼저 사. 엄마! 응? 아니야, 네가 먼저 사. 괜찮아, 네가 먼저 사. 아, 니네 집 더 멀잖아. 네가 먼저 사. 니네 뭐 하는 거야? 아, 이제 나 화장실 좀.